안녕하세요. 기만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김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만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김홍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특히나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근시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엄청 궁금해하실 드림렌즈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드림렌즈는 상표명이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림렌즈라고 하는 것은 각막 굴절 교정 렌즈라고 하는 이 렌즈가 만들어진 그 회사의 상품명이고요. 그걸 이제 영어로 오소케라톨로지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OK렌즈라고 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그냥 드림렌즈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드림렌즈라는 거는 밤에 끼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빼면 하루 종일 잘 보이는 이제 각막을 눌러서 좋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이 드림렌즈가 근시 진행을 줄여준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선생님 뭐 경험상 어떠세요? 드림렌즈 같은 경우에는 밤에 끼고 낮에 시력이 1.0이 이제 유지되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원래 나왔던 렌즈인데요. 최근에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근시를 억제시켜주는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억제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지금 원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진 바로는 근시 진행 속도에 한 30% 정도를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연구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주된 목표는 우리가 이제 낮에 안경을 안 써도 된다. 그거가 장점이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뭐 마케팅 측면도 있겠지만 워낙 근시 환자들이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근시 진행 목적을 더 염두에 두고 사용하시는 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림렌즈 썼는데 왜 자꾸 근시가 늘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시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 근시가 더 진행할 거를 이제 억제해주는 그러한 치료이기 때문에 드림렌즈를 사용한다고 해도 근시가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고요. 좀 더 느리게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드림렌즈라는 걸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그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있으신가요? 이제 각막의 난시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굴절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교정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수치에 맞춰서 드림렌즈가 이제 제작이 돼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 개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사면은 사이즈가 이제 100이라고 해가지고 그 100 맞는 사이즈들이 다 옷이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그러니까 렌즈 같은 경우에도 수백 가지의 렌즈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는 게 되거든요. 수치가 다 맞다고 해가지고 그 렌즈를 꼈을 때 무조건 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시험으로 이제 한 번씩 착용을 시켜봅니다. 잘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막 난시가 이렇게 많이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즈가 다 맞는다고 해도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실질적으로 외래를 보시면서 드림렌즈 때문에 네. 합병증이 네. 생겼던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 저는 이제 하다가 한 케이스를 봤고요. 제가 이제 추적 관찰 기간을 한 3개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매 3개월마다 이렇게 보고 그 사이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집이 이제 지방이시다 보니까 자주 못 오신 거예요. 자주 못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가까운 안과에서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충혈이 심하고 이제 눈곱이 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각막에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하고 호전이 됐던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렌즈 관련 합병증들이 이제 드림렌즈라고 해서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렌즈 관리하는 부분하고요.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이제 안과를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방할 때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합병증이 생기면 안 하면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드림렌즈가 이제 고가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김 선생님께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80에서 한 100만 원? 사실 이제 제가 드림렌즈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이 비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드림렌즈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그 렌즈의 재질이 굉장히 조금씩 마모가 되고 산소 투과율이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에 한 번쯤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드림렌즈가 고가죠. 80에서 100만 원이면 뭐 아이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지만 좀 부담이 되면 저는 아트로핀이란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왜냐하면 조절마비제인 아트로핀이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는 이야기는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데
불편함으로 이제 눈부심, 동자가 풀려서 가까이가 안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논문에 따라서 그 농도를 낮춰도 어느 정도 이제 근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구할 수 있는 건 1%지만 그거보다는 보통 한 20배에서 한 50배 정도 희석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하루빨리 이제 농도가 희석이 된 그 약이 빨리 나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근시가 진행되는 것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좋은 옵션이 생기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드립 렌즈 착용 시간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권장 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인데 뭐 그보다 좀 덜 자고 더 자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경우들은 없는 것 같고요. 대략 그 정도에서 맞춰서 이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드립 렌즈를 끼는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는 소프트 OK 렌즈도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거를 빌미로 우리 아이들이 또 미용 렌즈 같은 걸 끼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용 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죠. 특히나 이제 그 렌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 투과율인데 그 공기에서 각막까지 이제 산소가 어떻게 이제 전달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렌즈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당연히 이제 산소가 각막까지 이제 작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각막에는 원래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없고 공기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받고 눈 뒤쪽에서 이제 어떤 방수액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의해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차단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미용 렌즈 같은 경우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제작되지 않은 그러한 렌즈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막에 굉장한 큰 염증들을 일으킬 수 있고 사실은 각막 두께도 이제 얇게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커가지고 그 라식 라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각막 혼탁이 생기거나 아니면 각막 두께가 이제 얇아지거나 하면은 그러한 수술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미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굉장히 자제시키거나 안 끼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성인들도 이제 드립 렌즈를 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도 있는데요. 성인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독 소아에서 더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근시 억제 효과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그 드립 렌즈를 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라식기나 라섹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드립 렌즈가 많이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라식이나 라섹 수술에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안경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그 드립 렌즈를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드립 렌즈라는 게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장점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낮에 안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게 뭐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강추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근시 진행을 거기에다 덤으로 억제를 해준다니까 굉장히 좋죠. 하지만 단점이라는 거는 분명히 고가이고 뭐 1년 반 뭐 그 언저리를 보통 사용한다고 그러지만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고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렌즈를 낀다는 좀 불안감 그래서 아이가 특히나 어리거나 뭐 6, 7배 욕심이 나서 가끔 꼈다가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분명한 렌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추천해서 권하고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욱 선생님 그 아기들은 안경을 끼고 있는데 네. 드립 렌즈를 권유하시나요? 저희 이제 큰아이는 난시가 너무 심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둘째는 아직 근시가 없고요. 셋째 이제 막내가 근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에 안경을 안 껴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막내가 잘 해줄지는 이제 고민입니다. 그게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안과에서는 뭐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시착기관을 한번 주시기 때문에 한번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드립렌즈와 그 아트로핀 그리고 그 미용렌즈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원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